이제 또 한 가지 질문,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무당의 공수. 무당의 공수? 네, 무엇인가? 공수가 무엇인가? 네. 공수공수 하시잖아요. 그죠. 공수공수 하죠. 네. 이제 무당의 공수가 뭐냐면요. 이제 네. 이거를 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의 예언? 이런 거를 이제 무당의 공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쨌든, 무당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의 대변인이잖아요. 네. 신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어주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이잖아요. 이 신이 순간적인 접신을 통해서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공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의 말씀, 신의 예언을 공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손님들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네. 뭐 정말 옆에서 뭐 말씀을 해주세요.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할머니가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해주세요. 뭐 할아버지가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궁금증을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게 정말 제자님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 뭐 들리시는 제자님도 있으시고, 보여지는 제자님도 있으시고, 뭐 정말 뭐 느껴지시는 제자님도 있으시고, 이 제자님들마다 공수를 받는 방법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해석을 하는 스타일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내 방송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말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여진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이제 무당말로 치면 화경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뭐 죽은 조상의 얼굴이라든지 뭐 이 집 터를 말했는데 그 터에 대해서 뭐 삼거리를 끼고 있는지, 뭐 그 집 건물이 흰색 벽돌인지 빨간색 벽돌인지,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는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 정말 왜 스냅사진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를 뱉을 때, 물론 이제 이게 소리가 가끔가다 들릴 때도 있어요. 정말 뭐 이보게 뭐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뭐 정말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런 그 사건에 빗대서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근데 말이 먼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 말이 툭하니 먼저 나오면서 와다다다닥 쏟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신의 공수가 뭐냐 물어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의 예언, 신의 말씀, 이거를 공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웃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수의 스타일이 다 제각각 달라요. 신이,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네. 뭐 맨날 제가 하는 거, 이거는 뭐 미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고, 뭐 개인의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의 공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손님들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딴 데 가면 되게 말 많이 하던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신의 공수가 그냥 몇 마디 안 돼요, 솔직히. 뭐 흔히 말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이랬을 때 뭐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예스 올 노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네, 예스 올 노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몇 월 달 여기까지.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 조심이라 딱 한마디. 그럼 어쨌든 신의 공수를 받아서 사람의 재간으로 풀어가는 건 이 제자의 몫이거든요. 네. 이 말을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여기에 흔히 말해 신의 공수가 뼈라고 치면 살을 붙여야 되는 거는 무당의 재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또 알아듣기 쉽게, 왜 흔히 말해 이 손님은 뭐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배움이 짧으신 분이야, 그런 손님한테 뭐 수학의 공식이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 개개인에 맞춰서 이거를 잘 통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는 제자의 몫. 근데 어쨌든 신의 공수는 저 같은 경우는 몇 마디 안 받아요, 늘. 손님이 오시면은 뭐 이분은 뭐 때문에 왔다 이거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쭉 풀어가면서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이거다. 흔히 말해 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제 둘째 아들이, 자기는 이제 무당이 되고 이제 상담을 했잖아요. 네. 상담을 하면은 다 옆에서 할머니가 탁 앉으실 줄 알았대요. 할머니가 네. 옆에 앉아가지고 웃지 마세요 밖에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으면 뭐하면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처음 상담을 딱 끝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할머니가 몇 마디 안 해. 할머니가 이거다 요거다 이거다 이렇게 말을 안 해주셔. 어떻게 나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 말은 편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오, 그죠? 그래, 그게 순간적인 접신에 의해서 할머니가 말씀을 주시고 또 제자가 이렇게 풀어갈 때 신의 공수는 몇 마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어쨌든 신의 공수는 그렇게 몇 마디가 되지 않고 이걸 풀어가는 건 제자의 몫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신의 공수는 신의 예언, 신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무당들 은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 공수 내지 말라고. 아, 인간 공수 내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 공수는 뭐냐, 정말 영이 없는 무당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조금은 자기의 언변술을 이용을 해서 타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걸 이제 인간공수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공수를 내뱉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수를 내뱉을 때. 그러니까 참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 왔어. 근데 이분의 삶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또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인간 공수를 뱉으시는 제자님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이게 그러한 분이 왔는데 내 사람 생각이 들어가, 흔히 말해 나보다 정말 연배가 많으신 분이 왔는데 인간 공수가 들어가 사람의 재간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그거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손님한테 불신도 쌓이는 거고. 어쨌든 내가 이 공수를 내뱉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접어야 되고, 정말 나라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고 신을 암양을 세워서 이 공수를 뱉어야지 맞는 거지, 사람의 재간으로 어떻게 하려면은 될 수도 없고, 또 된다고 해서 먹혔다고 해도 그 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수라는 거는 정말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뱉을 때에도 신중해야 되고, 또한 사람 생각에 끼면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내 신을 믿고 내뱉어야 돼요. 이게 선생님 생각을 해봐요. 딱 내가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처음 본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하다못해 사장님도 겉모습을 보면은 누가 사장님인 줄 알겠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거를 내뱉어야 돼? 어? 내 사람 생각에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니야. 근데 신께서는 그렇대. 막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하게 그냥 내 생각을 뒤로 미루고 신을 믿고 내뱉는 거. 그게 공수. 됐나요? 근데 그거에 공수가 틀린 경우도 있죠. 틀리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틀리는 경우도 있죠. 있죠? 있죠. 무조건 맞지는 않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아니죠. 이게... 잘 돌려 얘기하세요. 대본을 줘요. 이게 공수가 100이면 100 다 맞는다? 아니요, 솔직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나 잘라서 하는 무당은 아니라고. 네. 아, 죄송해요, 이게 좀... 기다려봐요. 끝난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난 또 이거 할 말 많지. 기다려보세요. 어쨌든 나는 나 잘라서 하는 무당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 100% 다 이루어져. 난 100% 다 맞출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저는 그런 무당은 아니거든요. 저도 솔직히 공수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럼 난 손님들한테 말해. 그럼 나는 사대가 안 맞나 보다. 선생님 내가 잘못 파고 들었나 봐. 죄송해. 나는 사주 철학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신의 공수가 안 맞는다. 신의 공수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 나는 무당이니까 무당 편을 들게요. 사람의 인력 또한 필요해요. 사람의 인력 또한 필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될 사주였어, 대통령 당선이 된다 딱 신의 공수가 내려졌어. 근데 탁 대선을 앞두고 헛짓거리를 해봐. 그 누가 나한테 유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쵸. 아니잖아. 사람의 인력 또한 필요한 거예요. 신의 공수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놓칠 뻔했네. 신은요, 사과 먹으라고 사과다 이렇게 공수를 안 줘요. 쉽게 말해서 저쪽으로 걸어가면은 큰 나무가 있다, 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막 사람은 터벅터벅 걸어가겠지. 걸어가서 딱 나무를 쳐다보겠지. 근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사과나무다 일러주세요. 그러면은 사과나무를 찾았겠죠. 사과를 따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라, 아니면 너가 키가 크니 손을 쭉 뻗어봐라, 뭐해라, 일러만 주실 분이에요 신은.
절대적으로 너 이거 다 주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저도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한 번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계약직이라 그래야 되나? 기간제 교사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러한 손님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이 단어 선택이 중요해. 그냥 내 식으로 할게요. 저를 이제 간을 보신 거예요. 네. 간을 보시면서 나 이 학교에 더 있을 수 있어요? 딱 2년 차인데.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 학교에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못 보내 이러고 갔대요. 지금은 단골이 되셨는데 못 보내 이러고 갔대요. 근데 그해 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 이상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신의 공수도 있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본인의 인력보다는 그래도 이 법안이 개선이 되면서 공수가 맞아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를 결정을 하시거나 학업에 있어서 뭔가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수를 내릴 때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운 때는 따라 드세요. 이렇게 합격 수는 있으세요.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은 있으세요. 근데 다만 사람의 인력 또한 필요해요. 흔히 말해서 여기저기 뭔가 미팅을 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쭉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손님도 똑같아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무당이 있고 신이 있고 손님이 있으면은 이 손님은 무당을 믿고 신을 믿고 무당은 이 손님의 믿음을 한 번 더 믿고 신께 매달렸을 때 덕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단순한 공수래도 아, 이 무당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지. 아, 그래 내가 시험 볼 때 너무 떨리는 사람이니까 떨지 말라고 했지. 그래 내가 안 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하다못해 청심환이라도 먹던가 시험 보기 전에 뭐 이렇게 조심하랬지. 이런 걸 조심을 하거나 그렇게 내가 다 했을 때 공수가 맞았냐 안 맞았냐 본인의 반성 또한 한번 하시면서 탓을 해보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저도 공수 틀린 적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도 손님들이 저한테도 근데 오히려 그게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공수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떨어진 손님들은 단골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응! 단골이 안 돼요. 근데 공수가 틀리고 같이 인간적으로 가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저는 또 단골이 다 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남 탓도 해보고 내 탓도 해보고 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공수를 내드리면서 잘 되고 못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면 100다 맞을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각양각색이에요. 사람은 다 입맛이 달라요. 정말 뭐 멋들어지는데 가더라도 내 눈에 안 차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허름한 데 갔는데도 내가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공수가 맞다 안 맞다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틀린 경우 많아요. 틀린 적도 많아요. 100이면 100 다 맞지 않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보고 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계셔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